뭐 한쯤이 되지 않을까요? 언제나 유누님은 항상 믿고 있는데 아야 유누님 왜 나오냐? 유누님 유누님 이번에 이제 나트를 통해서 이마 축소 및 거상술 이제 받으러 온 총리라고 합니다. 평소에 이제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새초롬하다, 뭐 새침하다 이런 그 첫인상이 좀 이렇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이제 여기가 좁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다른 친구들 막 속눈썹 연장 같은 거 하고 막 속눈썹 펌 하고 이러면 되게 너무 이뻐지는데 저는 그런 걸 하면 이게 너무 붙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눈화장을 못 하고 하더라도 눈썹만 이렇게 좀 붙고 눈썹도 되게 두껍게 그리면 또 이게 너무 붙으니까 이렇게 타투를 해도 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. 두껍게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붙어 있는 이상한 앵그리 버드 막 진짜 그냥 딱 내가 앵그리 버드다 막 이런. 들어 올려본 적이 평소에는 없으니까 이마 거상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그러는데 이제 병원 저번에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너 세상이 너무 밝아 보이는 거야. 세상이 너무 밝아 보여가지고 아 이건 꼭 해야겠구나. 쌍꺼풀이 지금 눈 처진 것 때문에 많이 묻혔잖아요. 맞아요. 이 눈매를 들면은 이 쌍꺼풀 숨어있던 게 보일 건데. 네 라인도 살짝 보인다고요. 어때요?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? 뭐 한쯤이 되지 않을까요? 강아지 인상. 그 내 말은 강아지 인상. 아, 네, 그렇죠. 강아지 인상? 욕하지 마세요. 이게 좀 싸납다. 싸납다. 강아지 인상. 새침하다. 좋게 말하면 새초롬하다. 막 이런. 근데 난 처음에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. 가만히 있어도 순해 보이고 다가올 수 있고 오해받고 싶지 않고 근데 내가 웃었을 때 진짜 웃는구나 라고 봐줄 수 있어. 그냥 썩고 말고 비웃는 거 아니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야. 개선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나한테는 필요했고 절실했고 그것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병원 자체도 이렇게 되게 전문 병원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딱 찾기만 해도 그냥 딱 안면가상 전문 다 계속 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전문 딱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잘 하시는 이 원장님 만나서 다시 또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고. 처음엔 거상만 생각을 하고 왔어가지고 축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. 근데 거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눈이 올라가는 만큼 이마가 뒤로 젖혀지는 거래요. 내가 크게 뜨고 싶은 만큼 이게 뒤로 자빠진다는 거겠죠? 그럼 이제 더 커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또 그건 또 미간상 또 안 좋으니까 약간 축소를 같이 해야 되는데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믿어봐야죠. 전문병원이라고 딱 뜨니까 좋았고 그리고 또 그 지인이 적극 추천하는 병원이어서 또 좋았고 그리고 일단 와보니까 너무 다 솔직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다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후관리를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까지 다 해주시니까 아 그냥 나는 믿고 눕기만 하면 되겠구나. 극적으로 말리죠. 극적으로 왜 하냐면서 굳이 왜 그걸 말리는 걸까요? 이제 나중에 또 뭐 딱 변하고 나면은 막 또 난리 나겠어. 뭐 참나 속이 뻔히 보여가지고 그냥 내가 딱 하루만 참으라고 막 이러고 왔어요. 한마디 해주세요. 넌 개득이야. 내가 아프고 너는 개득이야. 신분증 사진 싹 다 갈아야죠. 그거 답답하고 어둡고 막 째려보는 레이저가 막 이런 그 알죠? 신분증 사진 또 얼굴도 막 크게 나오는 거. 근데 이제 거기 그냥 원한 사진을 쫙 바꾸고 싶죠. 프로필 사진 찍고 싶구나. 아 그렇죠. 바꾸고 싶어요. 언제나 유누님은 항상 믿고 있는데 아야 유누님 왜 나오냐? 유누님 유누님 너무 많이 봐. 은우님 죄송해요. 아무튼 은우님 항상 옳고 진리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
누구에게나 항상 듣는 이야기겠지만 항상 마지막 한 땀 한 땀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자식 돌보듯이 그냥 새로운 그 생명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예쁘고 예쁘고 탈옥게 네 아멘. 거상 하면은 이게 수술에 원래 생긴 혈관이 뒤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이만큼 넓잖아요. 7 되거든요. 원래 6 넘으면 좀 넓다 하거든요. 근데 이게 7인데 이게 더 넓어지면 그러니까 흉을 좀 내서 같이 줄이는 건데 여기는 이제 좀 머리 어느 정도 있는 거 뒤에 바짝 붙이는 거긴 하고 그래서 줄이면은 뭐 한 여기서 조금 더 줄 수 있긴 하거든요. 1cm 좀 넘게 정도? 아니 여기 정도까지? 수시간이면 1시간 정도면 되고 1시간이요? 근데 이거 이렇게 당기면요 눈썹도 바뀌어요? 눈썹 위치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. 이게 메인 목적이고 쌍꺼풀이 뭐 약간 조금 더 두꺼워져 보이는 정도 이렇게 원장님 그럼 최종적으로는 1cm 줄이는 건가요? 1cm 정도는 1.2 4.4 저는 라츠를 통해서 이마 축소 및 거상 수술을 하게 된 지 14일차 된 문총이라고 합니다. 11차 때 이마 실밥은 모두 제거하였고요. 지금 현재는 눈 쪽에 노란색 잔멍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화장으로 충분히 가려지는 정도여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이 지금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. 거상 축소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인상이 사납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.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고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영업하는 데도 조금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이제 이것을 개선하고자 방법을 찾는 중에 성형외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신뢰가 가게 되었고 또 원장님과 코드 실장님 만났을 때 개선의 그 효과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수술 후기로는 정말 만족스럽고요. 나머지 후 관리를 통해서 남은 붓기 모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고 많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자외선차단제 꼭 바르는 거 그냥 안연고 자주 발라주는 거 그걸로 지금 후관리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좀 시간 지나서 2탄에서 제가 더 바뀐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. 더 많은 관심과 구독 바라겠고요. 끝으로 저의 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신 나체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2탄에서 만나요. 뿅.